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405장 묵상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7절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신다.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며 멸하리라.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팔이 나를 붙드신다면 대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한 세상의 고난 여러 가지도 다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팔, 그 능력의 장중에 우리가 붙들림 바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능히 모든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의 도우심 속에서 오늘도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하시고 좋은 이웃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